안녕하세요.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입니다. 이야! 아 진짜 일단 MLB 골든글러브 유틸리티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예 우리 김하성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. 이야! 아, 다시 한번!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좀 그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기분이 좀 어떠신지. 정말 열심히 뛰었고 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어깨를 한번 살짝 와. 근데 아 여기입니다. 아, 던지는 손이죠. 아니 근데 이거 야구를 전혀 못. 아니 거기를. 아니 여기도 좀. 이거 이 어깨로 잡아. 어우야. 이 어깨로 던져. 아. 이 어깨로 던져요.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황금 어깨거든요. 이거 저 수상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어요? 집에서 들었습니다. 아 집에 있었어요. 네. 아, 보통 어디 뭐 이렇게 뭐 좀 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수상 축하. 네. 사실 기다리진 않았어요. 작년에 좀 기다렸다가 네. 아 아쉬움이 컸으니까. 네 낭패를 맛봤기 때문에. 낭패를 맛봤. 네. 야 이거. 아 올해는 그냥 기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. 네 좀. 하면서 그냥 잤어요. 근데 이게 저 다소 그 이 수상 소감이 그. AI를 연상시키는 경직된 수상 소감을 좀 그게 또 조금 약간 화제가 좀 됐었어요. 네. 안녕하세요 김하성입니다. 기대했던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. 왜 이렇게 저 AI처럼 수상 소감을 좀? 그게 사실 네 이제 카메라 앞에 이제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준비해둔 글을 이제 띄워가지고 그걸 읽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봇 같다. 네.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네, 하성봇이라고. 예. 하성봇. 예, 예.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좀 또박또박 하려다 보니 예.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유틸리티 수상자 발표 시에 미국 현지 중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에드먼은 대단합니다. 예. 그리고 배츠도 훌륭합니다. 하지만 김하성은 다른 세계에서 온 선수 같습니다. 이야, 이분 또 멘트 기가 막히네. 아 이분 누구시지? Thank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아니 우리 김하성 선수를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 서사가 기가 막힌다. 이게 다들 존중을 하면서 아 이거 이제 하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키 배치를 누르고 에드먼을 누르고. 아 근데 이분 참 고급지다. 아 너무 좋은 말이고. 예. 네. 뭐 다른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뭐 다른 나라에서 온 건 맞습니다. 아. 조금 전에도 좀 AI 같았어요. 네. 우리 그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? 어썸 킹. 아, 멋지다. 예. 공이 날라올 때, 네. 야, 요거는 아웃시키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 때가 있나요? 어떠세요? 모든 공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. 네. 공격은 10번 중에 3번만 잘해도 최고의 타자라고 하는데 아, 그렇죠. 수비는 10개가 오면 10개를 다 잡아야 최고의 선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더 좀 집중하고 어떻게 잡기만 하면은 무조건 아웃 시킬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 그 저기 하성 선수도 이제 뭐 팀 분위기 완전히 적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세리머니로 춤을 좀 많이 추신다 그래요? 모든 선수들이 다 합니다. 아 근데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한번 뭐 춤 좀 보여달라고 막 하시는데 그렇죠 예. 예 선수들이 다 하는 그 샌디에고 파들리스에서 하는 그 세리머니가 뭐가 있습니까? 어떤 춤으로 하는? 아 지금 하나 예, 예. 아 하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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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을 알려 저희는 뭐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. 네. 아, 네.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손을 이렇게 다 집중해라 하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해요. 아 이렇게 아, 네. 아 그리고, 집중해서 봐라. 네. 내가 했다. 약간 했다. 이런 느낌이고. 두 번째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데요? 두 번째 약간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아 이렇게, 약간 남기 느낌에. 네. 네.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하라니까 저는. 네, 안타치면은 하고 있고. 아 이거 하고 안타침을 하고. 네 이제 뭐 1루로 간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막 그냥 이렇게. 아 뭐 이런 부분. 네. 아. 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내향적인 게 쉽지 않거든요. 네. 거기다 관중들도 계시고. 네. 처음에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? 저는 그래도 외향적인 성격이라. 다행이다. 아까도 뭐 약간 아니었네. 아 외향적인 성격이에요? 네. 춤을 잘 못 춰서 그렇지. 네, 잘 어울리고. 네. 아 그래 아 나 외형적인 거 지금 알았어요. 아니 그 요게 이제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정적이세요. 그래서 우리 하성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
연호하는 소리가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. 길거리 다니면은 우리 샌디에고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진짜 다 김하성 선수 알아보시죠. 네. 샌디에고가 이제 스포츠가 야구밖에 없어요. 그 도시. 맞아. 예. 네, 다른 도시는 이제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하는데 샌디에고는 야구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에 오셔서 좀 많이 알아보시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그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는데 신호가 바뀐 거예요. 빨간불로. 네. 근데 그럼 저는 이제 가운데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쪽에선 빵빵 하고 저는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창문을 내렸어요. 두쪽 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아 미안하다 쏘리 쏘리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아킹 이러면서 아, 괜찮다고 괜찮다고. 아이가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다 물고 가다가 그걸 기다린다고. 기다린다가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있었구나 차가. 신호가 바뀌었는데. 그래서 아 엄청 막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아 괜찮 킹 하면서 괜찮다고 기다린다고 막 이래가지고. 아 우리 저 뭐 혹시 뭐 샌디에고 갈 일 있으면 또 하성 김 얘기 한번 하면은 우리가 또 가서 하성 김 팬 이렇게 해도 됩니까? 예. 뭐 먼저 물어볼 거예요. 코리아라고 하면은 물어볼. 아 샌디에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. 그 인기의 지표가 사실은 유니폼 판매량이거든요. 그 한 선수의 우리 김한성 선수의 유니폼이 올해 주문 판매 85%가 와. 맞죠? 네,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 룰이 있어서 그 연장 계약을 한 선수들만 팀 스토어의 유니폼을 이렇게 깔아놔요. 근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또 주문을 해주는데 해주셔가지고. 그 주문 오더량이 거의 80% 85%가 제 거라고 말을 들었어요. 근데 유니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유니폼 팔면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갔는데 뭐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있었는데요. 근데 미국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김한 선수 좀 알아보세요.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광고도 좀 이제 문의가 좀 들어오실 것 같고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바쁘시면 대신 좀 알아보세요. 조셉이 왜 알아봐. 혹시나 사실 메이저리그는 어찌됐든 요게 이제 그 계약금 규모도 그렇고 이제 뭐 사실 이게 좀 약간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. 네, 많아요. 그 좀 어땠습니까? 이게 딱 입금이 좀 되시는 순간 그 느낌이. 이게 내 돈인가. 그런 생각도 사실 했고 사실 스포츠 선수의 가치는 다 연봉으로 사실 맞아요. 나열을 좀 많이 해요. 대표 프로들은 다 그렇죠. 그건 뭐 당연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았어요. 그 이게 이제 현재 연봉이 700만 달러 이제 한화로 약 한 90억 원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아 여기는 뭐 1조 1조 아니 하성 킴 1조 클럽. 아니 그 지금 그거는 우리끼리 농담하는 거고. 그 지난주였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1조 200억. 그 사이에 아 가만 보면 얘가 그거 소문 다 내요, 얘가. 그래도 와 700만 달러 큰 이제 금액이 들어오면 가끔 플렉스 하실 때도 있어요? 아 나를 위해서? 저보다 이제 선수들이 어떤 한 선수가 이렇게 딱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. 그래서 야 뭐 하냐 하니까 쇼핑을 한대요. 뭐 살려고 하니까 요트 보고 있어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티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네, 야트 보고 있다고. 그런 게 있고 저는 뭐 그냥 진짜 저도 한번 기분 좋으면은 아무튼 좀 시계를 조금 좋아해서 약간 시계 같은 시계 거 같은 어쩌다 뭐 하나씩 열심히 하신 거니까 지금 차고 계신 시계도 멋진 시계고 조셉도 뭐 시계 많아요. 알고 있습니다. 조셉도 엄청 궁금한 게 우리는 회당 출연료를 받잖아요. 미국은 어떻게 돼요? 미국은 이게 월급으로 들어옵니까? 어떻게 들어옵니까? 주급입니까? 저희는 6개월 동안 딱 시즌 때만 연봉을 받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주급으로 나옵니다. 2주에 한 번씩. 2주에 한 번씩 나의 연봉이 나눠서 들어온 거. 네네네. 그렇군요. 새삼 내가 메이저 리거가 됐구나라고 좀 문득문득 느낄 때가 좀 있다 그래요. TV에서 보던 선수들을 같이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진짜 메이저리그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이렇게 뭐 안녕하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런 것도 좀 본 적이 있어요. 그냥 인사만. 뭐 Hi, how are you? I'm good. 그런데 또 서로 아시아에서 왔어요. 왜 그러세요? 그냥
영어를 못하니까요. 얘는 일본 말어라고 전 한국 말어를 할 수 없잖아요. 그쵸, 그러니까 그쵸. 이제 딱 그냥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는 거군요. 그래도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, 하이만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이거 그냥 길 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여 하잖아요. 네, 그런 느낌으로 아, 뛰어난 선수들 이렇게 진짜 성적이 엄청난 선수 연봉이 진짜 그 선수들도 엄청나잖아요. 네, 막 오라 해가지고 한 번씩 보여줘요. 뭘 보여줘요? 자기 그 월급 나오면 이제 그 그게 나와요. 명세서 같은 거 네,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걸 보여줘요? 네. 이렇게 쓱 그게 보면 어 뭐야? 얼마나 보셨어요? 바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. 치우라고. 뭐 실례지만 그 뭐 어차피 다 공개가 되니까 그 선수들의 네, 연봉은 그렇죠. 그 연봉이 어떻게 돼요? 매니 마차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샌디에고로 이적할 때 그 선수도 몇 억 달러? 10년에 3억 달러 계약했고요. 이번에 그 5년 지나고 나서 또 11년인가 10년에 3억 5천만 달러 재계약을 또 했죠. 아, 이게 몇 천억에다가 그러니까, 거의 5억 달러였어요. 5억 달러. 거기가 5억 달러면은 거의 한화로 지금 환율 7,500억? 7,000억. 근데 샌디에고는 또 세금이 있긴 하죠. 네. 세금 딱 거의 절반이라고 절반. 보면 됩니다. 어, 그러면 그래도 한 3,500억, 4,000억 정도. 네. 그 마차도 연봉을 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지. 아, 그러면 예를 들면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그렇지만 그러면 식사를 하러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. 네, 네, 네. 그럼 계산은 어떻게? 이제 연봉 높은 애들이 다 삽니다. 아 거기도 그렇구나. 어, 네. 네, 어 거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내는 줄 알았더니. 네,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. 아. 예, 네, 막 스테이크 다 같이 와인 한 잔씩 하고 하는데. 예. 네. 저는 이제 그 매니 마차도 쪽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죠. 아 그쪽 테이블이 조금 더 좋은 와인 맛. 어, 일단 이름에 또 매니가 있잖아요. 아, 아, 그 형이 매니 형이야. 하성씨 토크 좋아하시네. 마차도가 동생이에요, 아, 형이에요. 아 형이에요. 아, 어, 아, 네. 아 더 좋지. 좀 형형 하면서 좋지. 네. 그래서 어. 타티스 선수랑 매니 마차도 선수랑 둘 다 친한데 어. 타티스 선수는 저보다 어려요. 99년생. 어. 매니 마차도는 92년생. 네. 근데 이제 둘 다 장난기가 엄청 많은데 매니가 하면은 이제 저보다 어차피 형이니까 어 그냥 뭐 다 받아주는데 이제 타티스가 하면은 이제 몇 살이냐 물어보자. 나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동방 예의지만. 근데 이제 우리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 알겠다고. 아 그쪽에서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? 네 여기 미국이라고. 한번 우리 저기 한국에 한번 초청해야겠네. 네. 네,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 그 어? 아, 형 문화 보여줘야 돼요. 네. 아, 우리 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. 한번 모셔가지고 이거 들고 한번 돌아다녀봐야 돼. 이거 들고 네. 어, 타티스하고 오셔야 돼 한번. 어. 아 한국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. 그 선수들도. 어, 네 많이 궁금해하고 또 내년에 3월 달에 이제 메이저리그 최초로 맞아요. 한국에서 개막전이 열려요. 네 맞아요. 네, 선수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야, 있죠. 야 근데 그거는 가고 싶다. 계약 네, 또 큰 기대와 꿈을 안고 메이저리그 입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한 1년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시긴 했어요. 어, 네 첫 해 이제 경기도 잘 못 나가고 네. 문화도 다르고 언어적인 것도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이 거의 평균 속도가 그때 당시 한 142km 정도. 근데 이제 미국에 딱 갔는데 스프링 캠프 때 저 말도 안 되는 공들이 오는 거예요. 아 진짜 그 첫 스프링 캠프 때부터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? 어 그냥 잘못했다 싶었죠. 잘못했다. 아 이건 잘못됐다. 어 이거 아니, 근데 진짜 어떡하지? 약간 근데 제가 첫 경기에 이제 그 불펜 투수가 나왔는데 등번호가 막 세 자리 수예요. 어. 근데 막 처음 160이 넘는 공을 봤거든요. 야구를 하면서. 왜냐면 국내는 160 던지는 네, 선수가 그 용병 선수들이 한 번씩 가끔은 네. 제가 타석을 하면서 제일 빨랐던 구 중에 한국에서 소사 선수가 157km인가 158km인가 던졌던 거를 쳐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문동주 선수가 160을 넘는 경우가 아마 최근 시즌에 네. 그때 이제 가자마자 160 공을 봤는데 그 똑바로 오는 공이 아닌 거예요. 맞아요. 휘어요. 공들이. 아.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건 큰일 났다. 그거 어떻게 칩니까? 뭐. 그래서 못 쳤죠.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말은 짓궂지만 공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어요. 네, 변화가 몸 쪽에다 던졌다, 바깥쪽 던졌다, 높게 떨어졌다. 하다 이제 거기에 또 변화구도 던져.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온열 탈모도 오고. 아 그래요. 네,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제가 야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울기도 했고 혼자서.
원형 탈모가 생길 네. 정도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네. 아, 저도 몰랐는데 그 미용 그 하시는 분이 이거 알고 있냐고 이제 거울로 딱 보여줬는데 진짜 이만큼의 탈모가 있어서 이제 동그랗게 빠지잖아요. 진짜. 네,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10kg가 빠졌대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뭐 내가 감량을 할래도 10kg가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데 마음고생이죠. 마음고생. 예. 네. 시합을 못 나가더라도 그럼 내가 나의 발전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해서 그 안에 케이지가 있어요. 그 실내 연습장이 그래요. 거기서 선수들이 거의 시합 끝날 때까지 항상 저는 이제 기계볼로 160kg 이상을 맞춰놓고 계속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 아픈 것도 숨겨가면서 좀 훈련을 하셨다고 그래요. 비시즌 때 엄청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유망주 선수랑 경쟁을 했죠. 네, 하는데 햄스트링이라고 이제 허벅지 뒤쪽이 네. 약간 좀 뭉쳐서 감독님이 이제 아 오늘 훈련 쉬라고 안 좋으니까 쉬라고 관리하라고. 근데 저는 이게 아닌 거죠. 네. 저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, 보여줘야 가서 되는데. 보여줘야 되는데 아프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 이후로 제가 혼자 이제 테이핑을 이렇게 갖고 와서 애들이 보면 이제 뭐 하냐고 하니까 네, 그래서, 너 아프냐? 네.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서 혼자서 이제 테이핑을 하는데 그것도 그게 이제 미국 화장실은 이 다리가 다 뚫려 있어요. 아 맞아 밑에가 뚫려 있어요. 아, 아세요? 이렇게 다리 네, 알아요. 이게 딱 앉아 있으면 화장실 다리가 뚫려 있어서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다리 이렇게 올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, 함께 훈련했던 그 당시에 타격 코치님은 손에 물집이 다 잡히면 그걸 터트린 후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방망이를 잡았을 정도의 독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으니까 예. 이 잘된 선수, 어떤 분야에서 잘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독종, 아, 쟤 독해. 야, 쟤는 상종도 하지 마. 진짜 그 정도로. 근데 그 정도로 안 하면 맞아요. 정상의 자리에 네, 있을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노력하는 선수들은 너무 많으니까요. 맞아요. 저는.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 메이저리그... 연석이가... 연석이, 어휴. 아이고. 인사 좀 아 진짜 아 아니 뭐 하... 아 진짜 아 아니 뭐 하..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녹화 끝났으면 가지 그 저 사지 좀 아니 그렇지 그래 세계에서 1년 있어 아 있어 아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 그 사진 찍어 연서 한번 찍어 네 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축하하고 하나 둘 셋 네. 하나 둘 셋 연석 씨 우리도 좀 찍어주고 네. 그래 이따 찍는 거 그래 품앗이야 품앗이야 네, 네, 네.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, 인터뷰하는데 연락할게 어, 예. 가 전화할게 친분이 있으시구나 아, 아. 아 연석이 연석 씨 아 제가 웃겨 아 연석이 아. 참 재밌어 쟤 아유 네. 어, 깜짝 놀랐네. 연석이하고 좀 뭐 친분이 좀 있나 봐요. 아, 네. 그 샌디에고에 또 응원을 하러 또 진짜 감사하게 와 주셔 가지고 저도 아. 너무 팬이고 제가 아, 우리도 한번 갈게요. 그 샌디에고 예, 응원하러. 정말 내년 시즌 한번 네, 갈게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, 내가 진짜 갈게요. 아, 진짜 한번. 나 한번 간다, 내가. 새롭게 다음 시즌이 또 기대가 되실 텐데. 네. 뭐 목표 좀 있습니까? 일단 안 다치는 게 첫 번째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매년 한 해 안에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올해보다 더 성장해서 올해보다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 좋습니다.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배님들이 다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게끔 다 길을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. 그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뚫어주셨다면은 제가 또 그 길을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좀 좋은 도로로 잘 빚어줘야 되지 않을까. 이제 정우도 오지만 정우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선수들이 그냥 많이 좀 도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